쫑이 좋아하는 명품족의 영수증입니다. 나이 33, 모 명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직장인 싱글 여성.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 월급은 350만 원. 월급의 반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 적금, 주택, 청약, 주식, 펀드, 채권, 크라우드 펀딩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는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놨음. 나머지 월급의 반은 쇼핑과 외모 관리에 쓰고 있음. 특히 명품 회사의 직원이다 보니 직원 특혜로 각종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많아 말초 신경이 심하게 흔들리며 한 달에 평균 4개의 명품을 득템하고 있고, 회사가 청담동 샵세권이라 퇴근 후에 피부관리, 성형시술을 받는 등 꾸밈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돈을 좀 더 모은 후에 착한 대출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강이 보이는 서울 응봉동 지역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돈을 어디서 얼만큼 줄여야 할까요? 자소서를 보니까 딱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지혜 씨와 김숙 씨를 약간 섞어놓은 청담동 쪽에서 위치적으로는 이제 김숙 씨 저, 친구고 예. 그다음에 하는 소비 패턴으로 봐서는 이지혜 씨 친구일 가능성이 좀 크고 약간 네. 이지혜 씨가 중간중간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네. 네, 6년 차 싱글 여성.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돈 나갈 게 없으니까.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 그레이시죠, 그레이. 그레이. 이건 그레이시죠. 월급이 350만 원,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오,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월급의 반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적금, 주택, 청약, 주식, 펀드, 채권, 클라우드 펀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실 여기서 현실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분산 투자가 너무 좋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세요. 주식, 펀드, 클라우드 펀딩은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적금하고 붙어 다니는 말은 뭐예요? 청약. 따박따박이죠. 저렇게 고음으로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낭창낭창한 모습이고 약간 틀린 정보를 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 저도 좋아하는 개그죠. 네? 적금과 붙어 다니는 말은 따박따박. 따박따박. 노력. 예. 노 배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겁니다, 사실상. 네? 모 명품회사 직원이다 보니 직원 특혜로 말초가 심하게 흔들리며 한 달에 4개의 명품을 득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안 봐도 의심 많이 간다, 스튜피시죠. 아, 이거 바로 스튜피 나온다. 미디어 스튜피. 4개, 예. 응봉동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다. 아, 여기서 그렇죠? 오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자, 응봉동 지역에 구매하고 싶다는 것은 빨리 강남에 와서 쇼핑을 하겠다는 거죠. 네. 회사가 청담동이니까 가까이 오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가까워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자, 가봅시다. 10월 1일 날요. 중고로 책 구매해서 다 읽으면 또 중고로 팝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건 그레이시잖아요. 예. 자소서에서 좀 선입견이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그레이 드립니다. 오, 그레이. 처음부터 그레이 나왔어요. 예. 뜻밖